나 이쪽 좀 막 뛰어다니면서 내 뒤에 볼래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차렷! 여자잖아, 여자! 이쁘게 귀엽게 좀 봐주라 좀. 야, 이쁘지야? 차렷! 진짜 젖받치고 없겠네. 감사합니다. 랄랄라, 한번 바꿔주세요. 랄랄라, 난 조용하게 좋더라. 어머, 더 돌려주세요. 잘했어? 야, 토닥거려 줘봐. 잘 좀 해, 이씨발. 잘해줘. 아니, 안 하, 그런 거 안 바래요. 저는 돈 같은 거 안 바래요. 아, 돈 같은 거 안 바래요. 나 이런 거 안 바라는데. 나 이런 거 바라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진짜 나 이런 거 바래가지고 온 건 아닌데. 이왕 왔으니까 좀 그냥 그렇잖아. 이왕 하고 갈, 나 이제 13579잖아. 뭐 한두 번 다니니? 13579. 이왕, 감사합니다, 언니. 어머, 언니도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I love you. 오빠, 너무 많이.
오빠 똥배 나와요. 어머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저 윗동네는요? 신경 좀 써라. 거기까지 갔는데 말이야. 언니, 어머나 언니들, 어머 큰 언니들. 아우, 아 딸라 딸라라 땡큐. 아우 땡큐.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잔돈 없어도 괜찮아요. 어머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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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니? 날 어머나 이쪽도 어머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돈 안 갔어요? 네? 돈을 안 가져왔어요? 이런데 올 때 왜 그냥 오는 거야? 오빠 저 깡통 좀 주세요. 왜 그냥 오는 거야? 왜 좀 좀 어? 은행 CD기 좀 들렸다 오면 어디 갔느냐? 어떻게 노래 하나 더 갈까요? 어 그러면은 어 빠른 거 아니면 느린 거? 빠른 거? 그 바로 밑에 있죠? 어 남자는 말합니다. 어 장민호 오빠 거 하나 갈게요. 디스코 버전으로. 어 나 근데 나 이 노래 정말 싫어 사실은. 여행을 왜 아픈 데 가냐? 안 아플 때 가지, 그죠? 어우, 진짜. 올려주세요. 여행 갑시다, 많이 여차게. 하나뿐이니, 많이 여차게. 많이 여차요. 상처지성이, 정이 들어 버린 당시. 여행 가서 나의 말이야. 나로 사랑하만 믿고 같이 사랑.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만 믿어 고맙고요 감사해요. 화장이 떠가지고 미치겠어. 어, 내가 가발 벗으면 안 더운 거 내가 몰라서 안 벗는 줄 아세요? 이거 벗는 순간 여러분들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가지고 내가 못 벗는 거지. 어, 세상에 누가 이거 벗고 이거 안 하면 누가 시원한 건 누가 모르겠어? 아, 이거 벗어봐 이거 시원한 거. 벗으라고? 마음과 이게 아니라 문제는 이쪽을 벗어야 밑에를 벗어야 되겠어. 이 더운데 이거 겨울 내복이거든. 아우 씨발 도라국대 도라국대.
여기가 완전 토라국다야 죽어 미쳐. 이거 진짜예요. 스타킹이 아니라요. 겨울 내복이에요. 어우 찾아보니까는 검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입었던 이집에 겨울 내복 입어가지고 이쪽에 완전 토랑국. 어우 미쳐버렸어. 예? 예? 없으니까 없어. 찾아보니까는 없어 없어. 그렇다고 내가 반스만 입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얼마나 저기 저 그렇잖아. 다닐 때마다 철렁철렁 털렁털렁하니 얼마나 아우 좀 싸매느라고 아우 죽겠다. 어머 저기 쪼그리고 앉아있는 오빠 불알 봐봐. 어머나 오빠 불알 진짜 짱 크세요. 그거 벗고 이걸 어때요? 네? 그거 벗고 이걸 어때요? 그거 이거 벗고 이거 그거 하라고요? 아 여기는 약간 시원하게 아우 진짜 겨울 내복이야. 겨울 내복. 아우 씨, 좀 바꿔줘라 의상 좀. 이거 겨울 내복 아우 토랑국대가 토랑국대가. 어떻게 한 곡 더 갈까요 신나게? 놀러 왔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뭐 인생 마지막 여행 왔니? 인생 좀 남은 인생 멋지게 살라고 즐기면서 살라고 온 거잖아. 그런데 뭘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있냐고. 진짜 저 인사드리세요. 저희 사방님이세요. 오빠 알았어 나 신나게 갈게. 어우 씨 나 죽겠다. 가자. 자 먼저 손 위로 전머리요.
나 이쪽 저쪽 막 뛰어다니니까 내 뒤에 볼래요? 반응 다 벗겨졌어. 아 진짜 이거 내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뒤에 봐라 다 벗겨졌다. 몰라. 그래도 뒤쪽은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앞쪽은 흘러 안 내려요. 바지가 왜? 받쳐주는 게 있잖아. 여자 남자 훌라후프 하면은 남자가 이긴다. 받쳐줘서 안 내려간다. 나 한잔해야지 한잔해야지. 저쪽 언니들 올라가세요. 소문난 국수집 맛있는 거 몰라요? 고마워 언니야.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 있어. 이번에는 비가 온다.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에? 비가 온다 노래 있잖아요. 김대웅 가수의 어머 오빠 어쩜 이렇게 이쁘게 벗겨졌어요. 아 오빠 철호 오빠가 정력이 센 거예요. 제발 그만해 그만해. 밀다 보니까 앞에가 벗겨진 거예요. 주변 머리가 없는 오빠들은 너무 약해가지고 더해 잡아 당기다 보니까 주변 머리가 없는 거고 그만해 밀다 보니까 오빠가 홀로당 벗겨진 거고. 아 같이 사는 언니니 행복하겠다 아주 그냥 행복하겠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어 자리 주게 많아요. 이제 자리 주게 뭐야 이 앞에도 있고 저 뒤에 있고 선풍기 선풍기. 국수 한 그릇 하고 가 있어. 막 맥주도 있고요 소주도 있고요. 왜요? 똑근역에 치질 걸렸나 봐. 앉지 못하고 저러고 있네. 아 언니들 똑근역에 치질 걸렸어요. 서가지고 저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놀아. 하나만 더 갈게요.
하고 한잔하고 하여튼 박수 치신 분들은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어쨌다시피 소원 다 이루시길 바라겠어요. 아 그리고 난 세상에 이 오빠같이 가랭이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오빠 처음 봤네. 어우 눈이 자꾸 오빠! 뭔 놈의 기지야 불알 자랑한다고 이렇게. 근데 남자는 저렇게 벌리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남자는 이 낭심이 시원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지요? 여자는 오므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야 여자는 건강한 거고. 나 의자 하나만 줘봐. 섹시하게 노래 하나 할래. 나 앉아서 섹시하게 노래 하나 해도 괜찮겠지요? 뭐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섹시한 건 섹시한 거지. 남자들 오늘 큰일 났다는 거거든. 어, 세상에. 이 긴 긴 밤 어떻게 보낼래? 나보고 가서. 좀 섹시. 자, 봐요. 느낌 안 오나, 오빠야? 아유, 저런 조루증 환자들 같은 일하고. 얼마나 섹시. 날라라라. 살짝. 아유, 어제 우리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내가 장남이거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제 좀 제발 좀 제발 좀 이런 짓거리 안 하고 살면 안 되냐 그랬는데.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데 한마리 네? 그나저나 다리가 꼬이네. 꼬이냐고요? 어머, 오빠 오빠 다리가 꼬이죠? 봐봐요. 어머 세상에 나 지금 살 빠졌어. 뭔 말이야. 그거 있죠? M.O. 어? M.O. M 주세요. M.O. 내가 해놨었는데. 덥다. 여름이다 여름. 아유 아까 오면서 뉴스를 봤더니요 직장인들 35%가 올해 휴가를 45%가 휴가를 포기했대요. 45%가 직장인들이 휴가를 포기했답니다. 첫째, 모든 물가를 오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휴가철 가니까는 펜션 비싸고 먹는 거 비싸고 감당이 안 돼서 올해는 집에서 감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45%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오빠 등치 봐봐. 잘생겼어 오빠. 코도 크고 오빠. 남자가 코가 크면 콧구멍이 커요. 콧구멍이 크면 코딱지만 커요. 목욕탕 가봐봐. 코 큰 놈 치고 그거 큰 거 별로 없어. 맞아 안 맞아? 아니라고? 그러면 코끼리는 얼마나 크겠냐 이씨. 어머 오빠 이쪽 동네야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조용한 거 하나. 없는 사람아
갖고 내가 남자가 없겠었어요? 저도 남자 있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날 떠나더라고. 어? 맛이 없대나 이 새끼가. 한참 먹을 땐 개 새끼 나밖에 없다고 하더니 나쁜 새끼가 말이야. 어우, 그럼 먹을 개 새끼 입맛이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새끼. 아유 새끼. 아유 그래요. 너한테는 내가 맛이 없을지 몰라도 이 새끼야. 네 친구한테 다른 놈한테 내가 제일 맛있는 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맞지? 맞아 이 새끼야 아주 그냥 까불고 있어 이 새끼야. 나보고 자꾸 어머 옛날보다 커졌다 그래 이 새끼야.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작아진 거야 이 새끼야.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아주 그냥. 맞지? 노력은 안 하고 난 핑계대고 있어 이 새끼 그냥. 그냥 나랑 할 때 이 새끼야 그냥 내가 이 새끼야 그냥 어? 김혜수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 이 새끼야 아주 그냥. 내가 김혜수라 장이야 이 새끼야. 이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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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새끼야 그냥 어? 또 한번 갈까요? 가요. 어? 그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 생각만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을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그땐 정말 물거품이야. 정말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침대가 가야 하는데 하늘에 떠있는 별들 나를 보며 뭐라 하는데 어차피 길이 된 마음에 한동안 머물다 떠나가는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마.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 더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돌이키지 말아요.
질 순 없어. 그래 눈을 띄며 보이는 것은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Thank you.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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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는 북 한번 칠게요. 북 한번 칠게요. 북 한번 칠게요. 노래만 계속하면 안 되겠어요. 북도 한번 치고 장구도 치고 사람도 한번 치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참고 그건 참고 사람 치는 건 참고 내가 누구 치려고 하냐면 박수 안 치는 인간을 치려고 박수. 내가 얘기하는데 나 운동 많이 했어. 알았어. 오빠 친하게 지내자. 세상에 온 손에 금 붙이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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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넘어왔어. 반은 넘어왔어. 좀 있으면 내 거야 저거. 남자 꼬시는 거 쉬워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 아주 고급스럽게 아니야 좀 해프게 막 덤벼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한번 예? 맛을 봐야 알지. 맛을 봐야 오빠 니는 맛있게 생겼다. 너 사람 많은데 내가 맛있게 생겼다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니? 알았어. 여기다가 소금을 치든지 씹으라 고추장을 치든지 내가 다시다를 내가 넣든지 내가 진짜 맛있게 내가 만들게 아주 그냥 알았다. 여기다가 MSG 좀 넣던 알았다. 맛있게 내가 간을 하다 간을 해가지고 내가 북 한번 치고 지금 8도 됐어요. 참 덥다. 아 제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너는 제발 더울 때 시원한 곳에 일을 하고 시원할 때 따뜻한 데서 일하는 직업 가자고. 근데 그게 행복한 걸까? 행복의 기준이 양복 입고 다니고 멋지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아. 그 속에 얼마나 지키려고 뺏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지요? 제가 아는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빌딩이 5층짜리 하나 갖고 계세요. 그분이 점심시간에는 맨날 국수만 드셔요. 국수만 그래야 모은데 자식도 그러고 다녀요. 점심에 국수 한 끼. 신발은 지금까지 27년 지났답니다. 구두를. 과연 그분이 행복할까요? 차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걸어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옛날 자전거 타고 행복할까요? 아니야. 5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뭐해. 돈이라는 거는 번 의미가 쓰려고 하는 거야. 멋있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죠? 열심히 벌었으면은 멋지게 쓸 줄도 알아야 돼. 맞아 안 맞아? 돈은 돌고 돈다고 했어요. 나가야 그것이 새끼쳐서 들어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지?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내보냈거든. 좀 나가서 와라 그랬더니 나도 애새끼 둘 끌고 왔잖아. 나가니까 새끼 쳐서 들어오는 거야.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 새끼 쳐 들어와. 새끼 쳐. 자 저 북 한번 칠게. 지금 사실 계속 장마철에 있다 보니까는 북이 소리가 잘 안 나요. 습기 먹어서. 가죽은 습기 나면 먹으면은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칠 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힘으로 치게 되는 거야. 힘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이제 어디 갈까? 이번엔 장구? 아씨 안해!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오셨나봐요.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장구 한번 갑시다. 푹 치워주세요 오빠. 어머나 애기 때문에 못 오면 어때요? 내가 가면 되지. 어머나 어머나 엘레강 쌌어요. 어머 견 자제분들이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몇 살이세요? 어머 그러니까 동안이네요. 개가 동안이다. 개동안. 네 정말 개동안이에요. 이번엔 장구. 난 가끔씩 여러분들이 나는 그 유튜브인가 보면은 난 가끔씩 뭐 북의 신, 장구의 신, 신은 개뿔대게 뭔 신이야. 내 이름이 신현수야. 지금 푹 치는 거 봤죠? 난 여기다가 뭐 신이고 뭐 고수니 이런 말 안 써.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품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구걸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어 사전에 품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품바. 각설이 장터 타령을 잘하는 장돌뱅이나 구걸하는 사람으로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품바하고 각설하고 개념이 틀리죠. 얻어먹는 사람, 깡통에 빌어먹는 사람이 품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한 사람이 품바가 아니야. 알았죠? 그거야. 그게 정확한 이야기야, 여러분들. 가서 아유 한 번만 주세요. 이게 품바. 어쩌지고 저쩌지고 들어간다. 각설이 타령이라고 하잖아. 예?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각설이. 예, 이렇게. 오케이. 알고 나서 좀 구경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아유 보면은 맨날 품바의 신, 뭐뭐 신, 얻어먹는 거의 신. 정확하게 표현은 그거. 빌어먹는 거의 신. 그게 맞는 얘기야. 나 근데 노래 하나만 하고 하면 안 될까? 사실 이 북을 하면 제가 내 온 기가 다 빠져나가요. 기가. 북도 소리도 안 나고. 노래 하나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 한번 갑시다. 허무한 마음. 허무한 마음? 좋아하시는구나. 아우. 갑시다. 요놈의 분장 때문에 수건 가지고 얼굴을 닦지 못하네. 땀이 흘러내려도
옛날 걸로 나성에 가면 좋지. 아우 착해라. 나 혼자 쓰담쓰담 해야지. 박수. 아, 이 노래 알잖아. 어? 아니 몰라? 큰일을 이으세요. 사랑의 이야기 가득 담은 척 낯성에 가면 신을 전해줘요. 하늘이 흐르지 마음이 달리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뚜루뚜루 나성에 가면 된일을 잊으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
너무 사랑스럽다. 어? 어머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름다우시네. 이루지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허피 캄캄 안 보이지만 돌아간 길 지워라. 시간의 무리지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 바꿀 수 있나. 이제는 조금씩 미디움 템포 살짝살짝 똥구멍 좀 건드려 드릴게요. 괜찮겠지요? 가요. 살아가는 남자.
제주도 사투리로 할게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만원짜리보다 더 소중하고 5만원보다 더 귀한 돈 나왔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셔서 어머 세상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거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 이런 거 만져본 지 오래됐지요? 이거 나 좀 만져보세요 아버지. 아니 가져가지 말고요. 만져놔 봐요 아버지. 꼭지를 비틀지 말고요 아버지. 엄마. 아휴, 얼마나 고마운 돈이에요. 안 그래요? 나 그런다고 생각을 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지요? 100억대 재산가가 나한테 10만원 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주는, 어머, 오빠! 오빠. 어우, 난 근데 오빠 이 바지 입으면 어떻게 불알이 되게 커 보여. 세상에, 자전거 타면서 불알 보호하려고 불알에 따박에 넣었나봐. 진짜 커, 좋아. 어머, 세상에. 오빠 불알 짱. 이거 다시 집어넣어야지. 정말 100억대 재산가가 10만원 주는 것보다 아버지가 1000원짜리도 콕 지갑을 다 저한테 다 주셨어. 그냥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아 오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그냥 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어보자. 엿 없니? 엿 좀 줘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아버지 엿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아버지 아빠 엿 먹어. 아니야 그냥 내가 드리는 거야. 아버지가 뭔 돈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나 있긴 있어요? 있어? 그럼 줘요 아버지. 왜 아니 아버지 괜찮아요 2000원 뭐 세상에. 아니 됐어. 진짜 2000원 있어. 역값이야 아버지. 아니 아버지 돈 10원도 없어. 진짜 괜찮아 아버지. 세상에 여기 아버지, 우리 언니가 줬어, 이거 줬어. 괜찮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다 같이 엿 먹자. 어? 다 같이 엿 좀 먹어줘. 아, 엿장씨가 엿 팔아야지 뭐 세상에. 맞아. 엿만 있는 게 아니라 꽈배기도 있지요, 누룽지도 있지요, 젤리도 있지요. 뭐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 베스킨라빈스 쓰리원만 뭐 먹나? 아이스크림만 골라먹는 거 아니야. 저희가 한 바퀴 돌 테니까 하나씩 예? 정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사줘요. 알았죠?
Yeah.